지금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는 2020년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우수기업 시상 및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기후변화대응팀 한승희 팀장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 순서는 개회사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기존 건축물 운영 효율 사업의 결과 공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심창호 수요관리 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심창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0년도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물 부분에서 2030년까지 BAU 대비 32.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공단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관리업체의 감축 목표 이행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등 일선에서 애쓰시는 업계 여러분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물 유형별 에너지 효율 분석 지표와 운영 가이드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유되는 목표관리업체 우수 사례와 건물 효율관리 지원 사업 사례가 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업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 사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2020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시상식입니다.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드리는 시상입니다. 시상은 한국에너지공단 심창호 수요관리이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HDC 아이파크몰 주식회사. 위는 평소 건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감축 이행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감축 목표 달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독.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상패가 수여됩니다. 이어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시상자 및 수상자께서는 정면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HDC 아이파크몰 주식회사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HDC 아이파크몰 주식회사 홍성민 차장님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할 홍성민 차장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 대지면 8,000제곱미터로 연면적은 29만 9천 제곱미터, 역사시설 제외한 면적입니다. 당사 시설은 다중복합 건축물로서 백화점, 용산역, 면세점, CGV, 이마트, 다스 사옥 등이 입점되어 있는 다중복합 건축물입니다. 준공은 2005년 4월 26일입니다. 주요 설비로는 변전설비, 154kV 특고압 설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GIS 계정기, 주 변압기 2만 kV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론 설비는 그 보일러 72톤 6기, 냉동기 7600RT 8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강기는 총 157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사진은 저희 조감도와 그 중정에 있는 사진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보시면 연도별 면적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연도별 면적은 2007년도 기준으로 24만 제곱미터에서 15년도에 일정 부분 그 증축을 진행하였고 18년도, 19년도에 해서 약 24.6%, 29만 제곱미터로 증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도별 그 면적 대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래프에 보신다시피 초록색 선은 당사가 그 절감한 양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빨간색 선은 당사가 그 면적 대비 원단위 산정해서 예상 배출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그 절감량을 보시면 최초 예상 절감 배출량 대비 저희가 당사 실적 28,910톤으로 2007년도에는 약간 예상 배출량보다 상승을 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절감량을 해서 본 사용량을 보시면 현재 19년도 대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007년도 대비 약 19,500톤으로 32% 정도 절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감량을 그 누적으로 봤을 때 6만 5천 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0억 정도의 절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절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분입니다. 저희는 건물 도시 옥상에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 설비를 약 373kW 설치를 하였으며 설치할 때는 도심 한복판이어서 일조량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설계치로 신경을 써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제조사는 럭스코를 제조사로 하였으며 모듈 수량은 1200개 정도 수량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연간 발전량은 약 40만 kW로 발전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60kW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거는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폐열 회수에 따른 열 에너지 활용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상 녹화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도면과 같이 그 보시는 게 저희 전체 대지 면적입니다. 그중 그 일부 그 건축 면적 옥상에 저희 옥상 녹화를 설치해서 그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전체 옥상에 옥상 녹화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보시다시피 저희 옥상에 그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옥상 녹화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옥상 녹화 시스템은 겨울철 그 콘크리트 온도가 겨울철에 영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시간이 약 17시간 정도 유지하게 되는데, 옥상 녹화를 설치하고 나서는 영상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낮고 넓은 건물, 당사 건축 면적이 약 5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욱 유리하게 적용하는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그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공기 정화, 도시 경관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 시스템에 대한 위상 사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중정에 저희는 더 가든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 도심 속에 고객이나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도심 속에서 공원 그리고 자연과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 분수라는 것을 좀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 안개 분수는 운만 좋으면 여름철에 무지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는 이 안개 분수를 통해서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나서 저희 그 고객들이나 시민들한테 기여해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기기 보일러 도입 부분입니다. 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저희 보일러를 기존 보일러를 2017년도부터 현재 20년도까지 총 6대 중 5대를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유지관리비 비용 그 절감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그 질소산화물 75% 절감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도 그 LNG 사용량 변화를 추이를 보시면 2018년도 LNG 사용량 110만 루베에서 현재 20년도에는 70만 루베로 약 35% 감축하는 효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동기 부분의 자동 튜브 세척 장치입니다. 자동 튜브 세척 장치는 총 8대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며, 냉동기는 특히 운전을 할 때 그 스케일이나 그 부식 상태를 이게 운전을 하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사는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중 그 냉동기를 가동할 때 자동 튜브 세척 장치가 같이 가동을 해서 세관이나 세척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기 효율 저하 방지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분석 결과 22% 감축 효과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사용량으로 봤을 때도 설치 전에는 400만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설치 후에는 300만 킬로와트로 약 22.9% 정도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효율기기 LED 부분입니다. 당사는 그 최근 3년도 그 LED 교체 건수를 보시면 약 17,900개 정도를 교체를 진행하였으며, 18년도 이전 12,000개를 포함하면 약 3만 개 정도를 LED를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그 입주자 설치 수량을 제외한 수량으로서 저희 공공 그 면적에 공용 면적에 설치한 수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순차적으로 LED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 입주자들 브랜드 FMB 매장한테는 LED 설치를 권고해서 12년도에는 참석률이 30% 정도였는데, 최근 현재에는 90% 이상 LED를 입주자분들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영 관리 측면입니다. 열 손실 방지 측면에서 당사는 출입문이나 그 자동문이 총 58개 게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너무 커서 각 출입문이 많다 보니 외기 온도라든지 외기 유입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출입문 한쪽을 고정문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한쪽을 고정을 하고 한쪽을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외기 유입을 최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문풍지까지 틈 사이를 붙여서 외기 유입을 최소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주차장 층간운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층별 그 만차가 되면 상부층을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그 개방 안 하는 상부층 주차장은 에너지원을 전체적으로 소등을 해서 에너지원을 좀 세이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에스컬레이터 3대가 있으면 한 대를 중지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빙충열 1100RT를 돌려서 전력관리 그 피크치에 저희 관리 중점을 해서 절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HDC 아이파크몰은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절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 및 고효율 계기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이행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목표 관리 업체 중 부산 롯데텔 문종기 과장님의 에너지 환경 추진 현황 실적 및 실적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롯데호텔 우수 감축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시설관리팀 문종기입니다. 우선은 사업장 개요, 전략적 에너지 계획 및 실행, 에너지 경영 활동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산 롯데호텔에 대한 사업장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 설립을 하였고 1997년도 호텔을 개관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상 서비스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2005년 11월 에이펙 메인 호텔로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글로벌 스탠다드 에너지 경영 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전기 안전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환경 정보 공개 대상을 갖다가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글로벌 스탠다드 에너지 경영 대상 지속 6년 대상을 갖다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지하 5층, 지상 43층입니다. 건축 연면적으로서는 37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보시는 건물의 단면도인데 전체의 높이는 약 한 172m 정도입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이용되는 그 여러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관류식 3톤 12대를 포함해 약 41톤을 용량을 가지고 있고 냉동기는 터보 1200RT 2대를 포함해 1000RT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는 2500kVA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 설비는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한전에서의 전력 수요의 어떤 공급의 어떤 그 시점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같이 연동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경영 계획 및 실행에 있어가지고 전략 목표는 탄소 규제 이행 및 에너지 비용 2% 이상 추가 전략입니다.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는 전략 목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응 전략으로서는 단계별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녹색 경영 기반 확보기이며 2018년 이후는 녹색 경영 기반 성장기이며
2021년 이후 3단계는 아시아 탑3 브랜드 호텔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합니다. 특히 그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연계시켜가지고 보게 되면은 규제 현황이 있어가지고 확보기에는 목표 관리제 대상이 되고요. 기반 성장기에도 마찬가지며 2021년 이후 탑3 브랜드 호텔의 시점에는 15,000톤 미만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ISO 51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벤토리 구축 현황을 보게 되면은 복합 건물로서 호텔, 백화점, 카지노 그리고 다수의 입점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부산 롯데 호텔의 조직 경계를 분야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배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07년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해 2009년까지 기준 배출량은 23,365톤입니다.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배출량이 감소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14,803톤이며 자체 당사의 목표는 13,140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14,803톤인데 목표치가 13,140톤 약간의 어떤 차이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배출 허용량보다는 당사의 자체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배출 현황 중에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은 23,365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화면은 호텔 업장별 그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자료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화면에 띄우는 것은 에너지는 특정 부스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어떤 일체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사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사항을 갖다가 화면을 띄운 거고요. 특히 회사 경영진의 어떤 관심이 같이 있어줘야만이 현장에서의 절감 노력이 배가 되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 화면은 격주 간의 어떤 에너지 사용량 변동 사항을 사업 각 업장별 양을 갖다가 분석 보고 자료를 계속 경영진 회의 자료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직원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의 어떤 절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관리제 조기 감축 실적 인증서입니다.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은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본 화면은 전기 사용량으로서 화면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계속 연도별로 우하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쇼핑 신관 오픈, 중간 부분에 쇼핑 하부에 호텔을 해가지고 약간 그 중요시 표시한 포인트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에서 약 이탈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마찬가지로 연료 사용량도 매년 우측 하향 쪽으로 보면은 그래프가 내려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헌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상 한파가 올 경우에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전력 수요 조정 제도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연계해서 매년 전력 전기 소비량에 대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부분의 어떤 제도입니다. 에너지 경영 성과와 관련된 절감 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열기관기 신설, 사업 개요는 재활용수인 중수의 높은 온도를 활용해가지고 시수와 지하수를 열기환하여 온수 가열 연료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절감 금액은 8천만 원 정도이고요. 투자비 회수 기간은 0.44년, 아주 짧게 투자비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수 처리 시설의 규모가 2,000톤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중수라는 것은 호텔에서 객실 세면기, 그 주방에서 사용되어지는 허드렛 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정화 시설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그 물을 다시 재사용 가능하도록 재처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통 그 물의 수온의 온도가 한 30도에서 한 35도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을 버리지 않고 당사에서 또 생산하는 지하수가 보통 한 11도 정도 나옵니다. 그 열기환을 지켜가지고 여름철에는 냉동기 냉각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거로 온수 가해 연료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이브리드의 형태의 절감 효과를 갖다가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객실 고층부 스크류 냉동기 설치입니다. 기존의 그 호텔의 영업 특성상 24시간 영업입니다. 24시간 영업인데 동절기에도 호텔 객실에는 이용 고객이 냉방을 원할 경우에는 냉방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할 경우에는 냉동기를 가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냉동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열교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흡수식 냉동기를 가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문제점이, 특히 흡수식은 그 COP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객실에서 최저 부하가 요구된 시점에는 냉동기를 가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최저 부하 시에 소형의 스크류 냉동기를 대수 제어 운전할 수 있도록 장비를 추가 증설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절감 금액은 1억 3,500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설비 교체입니다. 보일러 설비, 기존에 수관식 보일러 15톤이 있었는데 환절기 때 또는 최저 부하 시에는 보일러의 필요 용량이 한 10톤, 8톤 정도의 또 소규모의 용량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기존 수관식 15톤을 교체 이전에는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의 또 효율이 상당히 좀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적정 대수 운전을 통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최초 투자는 2011년도에 레드를 투자하였고 2017년도에 나머지를 투자해가지고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을 갖다가 도모한 사례입니다. 다음에 우측 화면에 있는 냉동기 교체입니다. 흡수식 냉동기를 고효율 터보 냉동기로 교체를 통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절감 금액은 4억 3천 정도이며 투자비는 11억이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층부 옥탑층에 그 냉동기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에 보게 되면은 냉각탑 주변에 기존의 외부 판넬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 보니까 냉동기 냉각탑 가동 시에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열기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외벽체 루바처럼 공기 순환 해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효율 냉각 효율을 갖다가 상승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은 실제 옥탑에 설치한 옥탑이라고 하면은 요건 170m의 위치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작업 시에는 상당히 난공사였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에서 어떤 절감 사례는 당사의 보일러라든가 냉동기 어떤 큰 부분에 대한 항목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하였고요. 기타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건축적인 부분이라든가 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LED 등 센서 등 대기 전력 절감, 그리고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열이라든가 틈새 공기 유입, 방풍실을 갖다가 형성한다든가 해가지고 에너지가 어떤 소비될 수 있는 또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진은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전사적으로 동참하는 현황의 사진들입니다. 이 사내 활동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대외적으로 해외 연수라든가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해외 기술을 갖다가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2017년도고요. 그 최근에는 2018년도 2019년도의 어떤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대회의 어떤 그 수상 경력입니다. 좀 짧은 시간에 좀 우둔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흔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좀 조금 부족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부분에 대한 다양한 그 부산 롯데 호텔의 에너지 절감 사례 및 이를 위한 추진 활동, 목표,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전략적 에너지 경영 시스템 실행으로 건물 부분 관리 업체에서 유일하게 조기 감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주 부산 롯데호텔의 우수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에코비전 21 송인경 대표께서 2020년 건물 에너지 관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코비전 21의 송인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2020년 건물 에너지 관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기반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했던 에너지 효율 분석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분석 결과의 간단한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건물 에너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요. 우리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손쉽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해당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효과적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대상으로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서는 의료시설, 2020년은 교육시설,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업무시설, 그리고 향후에 해당하는 용도에 맞게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의료시설이 2019년 한 해에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진행된 곳들은 다음 해에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됨을 추가 설명드립니다. 진행 절차를 보시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의 베스트 플랫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 안내 및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각 건물에서 신청 및 서비스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공단에서 알림이 자료라든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 사례에 맞게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취합이 되는데, 그걸 각자 확인해 주시고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석 보고서가 우리 각 해당 건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로 베스트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건물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건물 부분에 대해서 각종 에너지 제도라든가 에너지에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들, 그리고 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건물과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마켓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며, 각 건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효율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건물 분석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명드리는 그 건물 에너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연 우리가 작년보다 에너지를 적게 썼는데, 많이 썼는데 개선된 건지 아니면 후퇴한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효율적인지 아니면 여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서비스를 통해서 각자 참여하시게 되면 각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의 경향,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기저 사용량이라든가 냉난방, 냉방과 난방에 대한 민감도, 이런 부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도 잡을 수 있으시겠지만, 참고로 건물 에너지 진단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우수 사업장에 대한 향후의 포상이나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분석 보고서 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 건물이 뭐 이용자 관점, 면적 관점, 각 관점에 있어서의 원단위의 변화 상황, 또 개선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3개년의 에너지 사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월별로 여름과 평상시와 겨울철에 건물에서 쓰는 기저부와 냉난방, 이런 부분들 각각에 걸쳐서 우리 건물이 얼마나 효율적인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석 서비스가 제공될 때 사용하는 복잡하지만 안에 있는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건물은 면적과 에너지 사용량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두 개의 건물이 어느 건물이 효율적이고 어느 건물이 여류에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쓰는 효율 분석 방법론에 의하면 근무자 수라든가 주 운영 시간 같은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반영하게 되면 면적과 에너지 사용량이 동일하더라도
첫 번째 건물은 예상 사용량이 180이었기 때문에 별표 4개 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건물은 예상 사용량이 130이었는데 150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상 대비 약간 여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렇다면 근무자 수와 운영 시간과 같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디서 발굴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추출했고 통계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시설 관점에서 활용한 대상은 교육부 통계자료라든가 정부에 제출하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 또는 설문지,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 같은 여러 자료들을 활용을 했고,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을 했고, 통계적 설명력이 높은 모델 인자를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면적이라든가 학생 수, 교사 수, 학급 수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은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또는 공감대를 위해서 그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대학교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다르게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향 요인으로서 논문 수라든가 또는 연구비, 교내 연구비, 교외 연구비를 합친 연구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시설의 에너지율 분석 방법 모델을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보시는 바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용자의 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대학교는 연구비가 사용자의 수보다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EER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예측되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해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치는 1이 예상했던 수치이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1보다 작아서 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매우 높고, 1보다 매우 큰 수면 효율이 여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들의 ER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 위치하는 교육시설들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연면적이 비슷한 두 개의 대학, A대학과 B대학을 비교해 보면 교외 연구비의 차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 사용량이 있더라도 A대학교보다는 연구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에너지 사용량이 발생한 B대학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건물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곳들 중에서 샘플 형태로 간단하게 예제 화면 그리고 어떻게 접속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플랫폼상에서 사용 동의를 하실 때 각자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력하는 데이터들 있고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데이터들도 있게 됩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집계되는 자동 데이터들이 적절한지는 확인하는 과정은 참여하시는 건물에서 하시게 되고, 제출해 주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분석 보고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 보고서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연면적이라든가 수업 시수, 학생 수와 같은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별로 우리 사업장이 상위에 몇 프로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외기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 냉난방에 대해서 보통의 기저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에 냉난방에 대한 민감도 같은 자료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우수한 사업장인지 검토가 필요한 열이 사업장인지 열이 건물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도별로 3년치의 결과값을 따라서 우리 사업장의 과거 현재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의 양이라든가 수준, 효율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특별히 월별로도 우리 사업장이 얼마나 우수한지 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건물이 단순히 연도별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냉방이 필요한 시점 또 그 여름철 그와 겨울철 각 계절별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까지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에너지 지원 사업은 20년뿐만 아니라 내년 21년에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여러분이 계신 건물과 우리 사회의 녹색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신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9년부터 건물에너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의료시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올해는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물 유형별 에너지전력 운영가이드 개발에 대해 KCL의 박병용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감사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병용 책임연구원입니다. 금번 에너지 우수 사례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번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물 유형별 에너지전력 운영가이드 개발입니다. 대상은 교육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북에 대한 에너지 전략의 가이드북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국내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로 건물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운영 가이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추세를 보시면 연간 2000년부터 2012년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면 학교 시설별 학급당 학생 수의 추이를 봤을 때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통계자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목적입니다. 교육시설 건물 에너지 관리 현황 조사와 이를 통한 교육시설 에너지 전략 운영 가이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 기관과 참여 기관들은 국내외 에너지 효율화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실제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시설 운영 가이드 개발 그리고 관리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교육시설 운영 가이드 개발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국내외 교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동향 분석인데요. 실제적으로 국내에 대해 학교 알림이라는 공식적인 자료집을 참고하면은 초중고 학교 시설 현황이 12,000개교, 이 중 초등학교가 52%, 중학교가 27%, 고등학교가 20%의 순에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학교에 대한 위치는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좌측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건축 연도에 따른 학교의 수준을 봤을 때 20년 이상 건물이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학교 녹색 건축 인증으로 신축 학교는 2008년 이후 3,200여 개소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 교육통계연보에 공고되어 있는 각각 초, 중, 고등학교의 에너지 원 단위에 대한 사용 비율을 확인했을 때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순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총량이 가장 많은 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며 초등학교는 학생 수의 증가 비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사용 시간, 에너지 사용량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대한 자료입니다. 실제 국내에 없는 자료를 해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해외 자료는 실제적으로 학교 건물에 대해서 난방, 극탕, 조명, 냉방 등의 상사의 에너지 사용 비율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세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본 연구 과제를 통해서 분석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간단히 교육시설 통계 자료에서 구분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입니다. 일반 교실, 뭐 특수교실, 조리실 이렇게 개통의 분류가 가능하고요. 개통병에 대한 특성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 번째, 노후에 따른 건물 성능 저하, 이거는 기밀, 단열, 결료 등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 세 번째, 스마트 교육시설 보급의 확대. 네 번째, 공기정화장치의 보급 확대. 그리고 5번, 6번 항목입니다. 아직 학교에서는 에너지 관리 체계나 에너지 전략에 대한 캠페인 또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다소 에너지 전략에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에너지 사용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에 대한 분류를 실시하였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 시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초중고 학교 분류부터 대표성을 갖는 학교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부에서 공고한 설계 가이드북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있는 학교 통계 자료를 사용을 하였고요. 실제적으로 선정된 학교를 통해서 교육시설 설문조사 방문 또는 현장에 대한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단히 현장 실태 조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실제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기에 방문을 하였고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교 시설에 대한 수준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학교 교직원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황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예,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전문가들이 학교에 대한 시설 구분을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연면적과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에너지 이용 효율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학교 선정을 통해서 10개 교에 대한 학교를 방문을 하였고요. 실제적으로 연면적과 에너지 사용량은 거의 유사한 그래프, 좌측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연면적과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노후도 또는 시설 사용 형태, 시설 보급되어 있는 시설의 효율 차이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현황 중 지역 난방을 이용한 학교는 전력에 기반한 학교 시설보다 전력 사용이 저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지역 난방을 통한 난방 또는 급탕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기 기반으로 사용하는 학교 이주보다는 전력 사용량이 저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세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경기도에 위치한 한 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에너지 상세 분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총 월간 에너지 사용량, 전기, 가스 등의 원 단위를 실제 학교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냉방, 난방, 극탕 등의 시설에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 학교에 대한 공간 분석, 사용 시간의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기 구동형 히트펌프, 예, EHP 히트펌프가 기반으로 냉난방을 실시는 하는 학교였습니다. 사용 시간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조명 등에 대한 내용을 사진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학교에 대해서 상세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1차 에너지부터 에너지 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전력 부분과 가스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냉난방 등등의 기기가 각 학교의 특성, 교실의 특성, 사용실의 특성,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에너지 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도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고요. 이 학교의 같은 경우는 전기가 89.6%, 가스가 10.4%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용도별 에너지 사용 비율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내에 많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 등입니다. 실제적으로 개톤별 에너지 사용량이 교실, 행정실, 교무실 등등에 대해서 몇 퍼센트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상세 에너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이 교실, 급식실과 교실, 교무실 위주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태로 확인되었고, 이 상세 내용은 난방, 냉방, 급탕 부분이 상당수의 에너지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즉 학교에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는 급식실과 교실, 교무실에 대한 에너지 전략 활동 및 난방, 냉방, 급탕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액션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무실, 교실, 급식실의 상당수의 그 에너지 사용량은 교무실과 교실은 난방과 냉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은 급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학 캠퍼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학 캠퍼스 역시 굉장한 많은 교육시설 중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부분이 에너지 소비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본 사례에서 본 학교의 경우는요, 1차 에너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퍼센트 비율로 보시면 전력, 가스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 시설 역시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시설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의 형태에 따라서 에너지 플로우를 작성을 하고 1차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건물별 에너지 소비 구조도 확인하였고요. 실제적으로 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 화학환경관, 공동실험실관 등에서 다수의 전력에너지 그리고 다수의 가스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는 공동실습관 같은 경우는 특수실험장비 등의 가동, 공대 건물에서의 실험을 위한 필요한 장비들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서관, 학교 건물 중 제실자, 제실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도서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건물의 동 학교에 대해서 건물 기능별 에너지 소비를 구조를 보면 강의동이 47%, 다음 행정동, 기숙사, 공동실습, 도서관 순으로 집중에너지 관리 대상은 강의동, 도서관, 공동실습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방향으로는 대학 캠퍼스의 혁신적인 시설 개선보다는 에너지 전략 활동을 해당 학교에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내 소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 실내 환경 유지 및 에너지 전략 운영 가이드 개발을 실시를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해외 사례 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실제의 상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겁니다. 운영 가이드의 기본적인 사용 대상은 학교의 교직원, 학교 관계자분들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자까지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시설 에너지전략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축 방향은 실제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해당 학교의 에너지의 소비 형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이드라인에 작성되어 있는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에너지 전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전략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필수사항이 있고요.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설에 대한 정보입니다. 교육시설이 어떤 시설의 형태이고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단계별 수준을 확인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해당 학교 시설 현황, 2번 학교 에너지 소비 구조에 대해서 작성,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에너지 절감 목표까지 어느 행동을 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 작성에서 구분은 기본 정보와 상세 분석으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에 대한 목표 설정과 시설 현황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실시하여야만이 냉방, 난방, 기타의 시설 등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여야만이 줄일 수 있는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활용의 측면에서는 표의 우측에 보시면 레벨 0 단계에서 레벨 4 단계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분석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계측 그리고 뱀스 기기들의 활용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벨 0 단계는 앞서 설명한 조사 단계가 되는 거고요. 레벨 1 단계는 사용 시설별 사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실, 특수 교실, 기타 시설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벨 2 단계는 그 특수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 환기, 청정, 조명 등의 장치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해야만이 에너지 전략이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벨 3 단계는 냉난방의 타입별 전기 방식인지 가스 히트펌프 방식인지 지역 냉난방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번 에너지 관리 주체는 5번 에너지 관리 주체, 6번 에너지 전략 활동을 통해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분포를 구성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룹별, 그룹 1부터 그룹 2, 3, 기타 대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의미는 학교 시설이 기본적으로 보급된 시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룹 1은 EHP만 사용하는 전기 기반의 시설의 학교이다라는 구분할 수 있고요. 그룹 2는 GHP, 가스에 기반을 한 냉난방 시설, 전기 플러스 전기로 조명과 기타 시설을 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원에 따른 주요 설비 구성과 사용 시설 구분을 플로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에너지원이 전력, 가스, 지역열은 등의 신재생 에너지고요. 주요 설비 구성은 냉방, 난방 등에 대한 기기 등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자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레벨 0과 레벨 1 단계를 가기 위한 관리자 작성 부분인데요. 교육시설 현황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소비 전력, 가스 사용량 등을 가지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전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항목과 에너지를 분석하는 항목 이 분석에 대한 걸로 목표 설정을 하고 어떤 냉난방 에너지인지 어떤 기기인지를 우선순위로 표현할 수 있어서 교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입력과 사용량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실시해야 되는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 1, 2, 3, 4 등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이드북에 포함되어 있는 액션을 취하시면 학교에서의 교육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에 대한 체계도를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장님, 간부, 그리고 에너지 관리 전담 부서 책임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계속 순환적인 에너지 전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및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레벨 0 단계부터 레벨 4 그리고 이후 단계까지에 대해서 상세한 통합 관리 주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레벨 1 단계에서는 앞서서 기본 정보와 사용량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각 순위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행위를 실시할 어떤 기기에 어떤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지 상세한 참조 표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 1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레벨 2단계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각각의 레벨 2단계이기 때문에 사용기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의 구성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실시 행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표현하고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별로 1단계에서 3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참조 바랍니다. 네, 레벨 2단계의 내용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간략한 이해를 학생들이나 교직원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와 그림을 최대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기설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기타 위생설비, 조명설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기기 등 또는 오해기기 등에 대해서 대기전력 차단 제품 또는 우수 효율에 대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식당 부분인데요. 상당한 부분의 식당에서에 대한 급탕에너지가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조리 시 그리고 시스템 주방 후드 부분이나 냉난방 장치를 어떻게 연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원 인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효율 제품 또는 기타의 열 회수할 수 있는 환기 장치들에 대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레벨 3부터는 각각의 기기에 대한 관리 기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기류 EHPV 같은 경우는 제어관리, 유지관리, 교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이 좀 가이드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 4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기기에 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광학전자연산장비 등에 대해서 어떠한 운영관리를 하여야만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명시하였고요. 화학물 전처리 장비, 분석 장비 등 그리고 기계 가공 시험 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전략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과 같이 공단은 건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 가이드 개발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우수 사례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우수기업 시상 및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